어쨌든 탑시 캐스팅이 좀 이렇게 확 이슈를 모으긴 했는데 요 캐스팅 공개되고 논란이 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 한 매체에 따르면요. 오징어 게임의 주역인 이정재 씨와 탑 씨가 연예계에서 소문난 절친, 그러니까 형동생 사이이고 이번 캐스팅에 이정재 씨의 입김이 컸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취재를 좀 해봤어요. 취재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정재 씨가 탑 씨랑 연락을 안 한 지가 꽤 됐다고 해요. 꽤 됐고 그리고 공개된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진짜 친했네, 진짜 친하네. 왜냐면 사진이 딱 보여지면 그런 인식이 바뀌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진이 첫 번째 공개된 사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임세령 씨, 여자친구인 임세령 씨와 함께 탑 씨 집에서 나오는 듯한 그 사진 같은 경우는 열애설이 터졌을 때쯤의 사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라는 2014년 정도인데 이제 당시 임세령, 이정재가 주로 몰래 데이트하는 장소가 탑의 한남동의 그 집이었다, 자택이었다. 네. 그래서 집을 빌려줄 정도니 얼마나 친했겠냐 이런 식의 보도더라고요. 임대업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집을 빌려줄 정도면 진짜 사실 친한 이거는 거야. 빌려준다라기보다는 같이, 그냥 같이 그랬겠죠. 진짜 친한 거야.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같이 이정재 씨랑 탑 씨가 그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좀 억울한 게 진짜 옛날에 찍은 사진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거예요. 기자님 좀 궁금한 게 아니 이정재 씨가 탑을 추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아 근데 이정재 씨 성격을 아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정재 씨가 이렇게 글로벌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 누구를 그렇게 쉽게 추천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알 수 있는 예가 이정재 씨 소속사가 아티스트 컴퍼니잖아요. 아티스트 컴퍼니에 있는 그 어떤 배우도 이 오징어 게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정도 주연급이나 맞아요. A급 배우가 들어가면 그 회사의 조연이라던가 아 혹시 이 역할에 이 배우는 어때요? 라고 추천을 할 만도 한데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지금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이분 역시도 할리우드에서 지금 활동을 계속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을 일부러 만들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제작진, 그러니까 수장인 황동혁 감독이 사실은 캐스팅의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배우들이 힘이 세다고 해도 이런 화살을 안 맞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란 말이죠. 빅뱅의 탑 씨가 대마초를 네 번이나 폈어요. 네. 그래서 그 혐의로 2016년도에 그 일로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복귀의 발판을 그것도 이렇게 글로벌하게 내가 마련을 해주는 거죠. 내 네.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저는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이 글쎄 한국 시장에 이렇게 반발할 것을 좀 무시한 건가? 왜냐면 글로벌에서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수익성이 해외에 더 있으니까 한국 시장을 좀 무시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분이 나쁘기도 했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잣대가 너무 다르다. 넷플릭스 지옥에서 유아인 씨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다른 배우가 그 역할을 연기를 하거든요. 김성철 씨가.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 마약류인 거잖아요. 근데 왜 최승현은 돼? 지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약에 대해서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는 그렇죠. 분위기인데 이건 황동혁 감독이 너무 우리의 정서를 좀 잃지 못한 캐스팅이 아닌가. 오디션을 정말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매니지먼트 신인 배우들 이 오디션을 다 봤다고 해도 무방해요. 왜냐면 이 여기에 나오면 스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신인 배우뿐만 아니라 기존 배우들도 인터뷰를 정말 많이 하고 오디션을 정말 지원을 많이 했대요. 근데 역할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통지를 못 받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딱 공개가 됐는데 근데 일단 1차에 나왔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탑 씨가 나오는 걸 보고 아니 그럼 우리 떨어진 거 말이라도 좀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건 뭐 평가는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논란은 좀 있네요 확실히. 네. 그렇죠.